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네. 네,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요즘 부쩍 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조금 저렴한 금액대에 한 40에서 50만 불대 매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네, 저도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고금리 뭐 6, 7%대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높죠.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저렴한 가격대 많이들 문의를 오시는데 생각보다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뭐 밴쿠버나 뭐 노스 밴쿠버에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50만 불 미만의 매물들은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현재 그 단지에서 이렇게 팔렸다 뭐 며칠 전에 그러면 그게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어떤 뭐 콘도가 올라오더라도 그 가격대 뭐 40몇만 불이 이겠거니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잠깐 저희가 TMI 리얼터 있기 때문에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50만 불 미만 매물이 뭔가 특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생애 첫 구매자에 한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죠. 아, 언제든지 면제란 말 들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있긴 있습니다. 네. 등기 이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BC 주에 네. 거주를 해야 되고 가격 또한 아까 말씀드린 50만 불이면서 주인 되시고 나서 1년간을 사셔야 되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혜택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 거주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취득세가 우리 또 스티브 계산법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 구매가의 2%를 곱하신 후에 또 2천 불을 빼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0만 불 미만짜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0만 불 곱하기 2는 만 불에다 마이너스 2천 불이니까 그렇죠. 8천 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와우. 취득세 금액은 사실 이 모기지에 얹어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현금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는 거. 네. 또 깨알 같은 TMI네. 네. 그럼 노스 밴쿠버부터 아보츠포드까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 최근에 50만 불 이하짜리를 팔린 매물, 노스밴 어디죠? 노스밴쿠버의 로얼 론스데일입니다. 네, 뭐 줄여서 막 LL 뭐 이러더라고요, 그죠? 아, 그런가요? 진짜로요? 로얼 론스데일, 네. 와우, 더블 L? 더블 L. 오케이. 로얼 론스데일에서 지난 8월 22일에 거래된 오래된 저층 콘도 매물인데요. 저층 콘도라 그런지 또 사이즈가 넓은 그런 이제 원베드 콘도입니다. 거래 가격은 바로 49만 6천 불에 거래가 되었고요. 오, 네. 496. 네. 연식이 이제 49년 됐어요. 연식이 있는 콘도다 보니까 세탁기나 건조기가 유닛 안에 있지 않고 이 건물에 공용 세탁실이 있어서 코인으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파킹과 스토리지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유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핫워터 베이스보드 히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관리비가 한 398불이었던데요. 난방비까지 포함이니까 맥시멈으로 그냥 왁 틀어도 네. 관리비는 올라가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콘도였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오래된 49년 된 콘도면 곧 좀 있으면 50년 되는 콘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콘도는 또 재개발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스트라라 와인드업이라고 이쪽에다 올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노스 밴쿠버에서 시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네, 가봅니다. 갑니다. 다운타운도 많은 분들이 와, 50만 불 미만의 콘도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 날 거래되었던 원베드 콘도 매물이고요. 네.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그런지 좀 사이즈는 비교적 이제 예정은 연식인 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508스퀘어풋인데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어메니티가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콘도입니다. 사우나, 핫텁, 스쿼시 코트 등이 있는 그런 단지고요. 48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다운타운에서 웨스트 엔드 네. 쪽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콘크리트여서 사실 층간소음이나 뭐 어메니티는 빵빵하지만 세탁기가 역시 공용 세탁실입니다. 네, 그런 콘크리트도 있어요. 네. 네. 연식이 좀 된 콘도다 보니까요. 42년 됐죠. 네. 네. 이것도 뭐 저보다는 후배네요.
다운타운에 그럼 이렇게 오래된 매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1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2년. 사이즈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매물보다는 약 한 뭐 60스쿼트 정도 작은 스튜디오 매물입니다. 네, 요즘 거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 네. 어쩔 수 없죠, 뭐. 화장실과 네. 락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물이 8월 24일에 47만 5천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역시 가능합니다. 그죠? 네. 8월 24일이니까 저희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인데 475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파킹이 없고 스토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아시잖아요. 다운타운 지역의 렌트 공실 생길 뭐 리스크는 사실 상당히 낮죠. 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하나 구입하셔서 렌트 주시기에는 부담 없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렌트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사실은 다 비례합니다. 이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또 고금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또는 집을 안 사신 분도 계시고 그게 다 어디로 몰렸냐? 렌탈 마켓으로 몰렸기 때문에 렌트값이 지금 굉장히 치솟았죠. 네. 그래서 다운타운의 스튜디오는 한 2,000불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세가. 네, 시세로 되죠. 근데 그게 475에 구매가 됐다는 거. 그럼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밴쿠버 이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밴쿠버 이스트에 저희가 이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 네. 네. 지금 지난 8월 23일에 이 44만 9천 불에 거래된 매물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44만 9천 불이죠. 이게 온전한 원베드인가요? 스튜디오인가요? 원베드도 스튜디오도 아닙니다. 네? 무려 투베드 그리고 투베드 매물인데요. 뭐? 네. 네. 그게 449에 팔렸다고요? 네. 449에 팔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콘도는 리키 콘도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리키 콘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위아래로 물 새는 거는 리키 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새 콘도도 물을 확 틀어놓고 있잖아요. 다 셉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 당시 90년대에 밴쿠버의 문제였던 리키 콘도라는 거는 외벽에서. 밴쿠버 하면 겨울에 뭐가 오죠?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죠. 근데 비가 이렇게 들이댈 때 안으로 스며들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런 콘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건축 법상 괜찮았었어요,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2000년도부터 지어지는 콘도는 레인 스크린이라고 비에 있어서 스크린을 막아주는 그런 공법을 통해서 지어야만 지금 완공이 가능했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리키 콘도는 없는데 이 콘도 같은 경우는 이 레인 스크린이 되어 있지 않은 콘도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이 레인 스크린을 하자라고 네. 안건이 올라왔고 실제로 투표를 통해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이스크린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스페셜 레비라고 해서 집 주인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관리비 외에 네. 돈을 확 걷자. 등기 이전에 뭔가 땅땅땅 해서 얼마 내시오 하면은 그 당시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를 네. 내고 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거의 한 15만 불 당신이 내라. 네. 그래서 내가 449에 판다. 맞습니다. 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콘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놀라셨죠. 모기지를 끼지 않고 전부 현찰로 사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저렴하게 이 밴쿠버에 있는 투베드 콘도를 구입하시고 이거를 렌트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나 맞는 매물은 아니죠. 그쵸. 모기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15만 불도 집주인 되시고 나서 또 내야 되시고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예. 이게 만약에 다 고쳐졌다. 유닛당 대충 15만 불씩 지금 다 걷고 있으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 네. 진짜 수밀리언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멀쩡한 빌딩이 된다면 이제 이거 또 누가 알겠어요. 그쵸. 어떻게 될지. 위치가 좋으니까 사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꼭 아시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렇게 깨알같이 파악할 수 있는 리얼터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러면 밴쿠버 이스트에는 50만 불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멀쩡한 집, 그죠? 괜찮은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가지고 온 매물은요. 조이스역 근처의 원베드 매물입니다. 네, 이것도 여기. 가격이 원베드 원베스트가 50만 불. 네, 사이즈는 590스쿼트. 원베드치고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연식은 28년 된 콘도입니다. 그래도 지금 원베드 원베스트의 인스윗 런드리라는 거.
드디어 세탁기. 네. 세탁기가 있고 콘크리트면서 리키콘도가 아닌 50만 불짜리가 8월 말에 거래가 됐다는 거. 밴쿠버에서도 충분히 50만 불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웨스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밴쿠버의 남동쪽으로 한번 뉴웨스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뉴웨스트에서도 최근에 원베드 원베드 이것도 비교적 좀 큰 사이즈 757 스쿨프짜리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난 8월 23일에 48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사이즈가 757 스쿨피트라서 원베드 플러스 데니. 데니 거의 9x8으로 나오니까 사실 뭐 싱글 베드 하나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세탁기는 없었죠. 네, 쉐어드 런드리였고요. 예. 다만 또 이제 파킹과 스토리지가 각각 하나씩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또 오리지널 컨디션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45년 전에 지어졌을 당시의 컨디션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레노베이션을 한번 했던 그런 지금 유닛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놀라운 게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버 에스킹에 이틀 만에 팔렸 선생님 많이들 물어보세요. 요즘 거래가 어떻게 되나요? 리스팅 금액보다 올려서 팔리나요? 아니면은 뭐 깎여서 팔리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리스팅 금액보다는 솔드 프라이스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 요런 정도의 금액대는 사실 뭐 39만 9천 불에 나와서 45만 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마켓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매물은 잘 팔린 케이스가 되는 거라서 항상 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는 솔드 프라이스에 중점을 두고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기 마음이죠. 리스팅 프라이스 밀리언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린 값이 그 시세에 형성되는데 중요한 금액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오버에스킨은 팔리나요? 마켓이 어떤가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일반 시키는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주택 형태며 또 어느 시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그냥 몰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얘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동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로이드역 행정은 버나비죠. 버나비에 또 최근에 팔린 거 알려주시죠. 원베드 원베드 저층 콘도 678 스쿨프짜리 매물이 지난 8월 26일에 45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좀 특이한 점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레노베이션이 금년에 다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만 불에 원베드가 팔렸다는 거. 네, 또 로이드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뭐 걸어서 한 5, 6분? 맞아요. 네, 그런 역세권의 저층 콘도. 근데 이 매물도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세탁실은 공용 세탁실이라는 거 네.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지역인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코키틀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매물들은 대부분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그런 저층 콘도나 고층 콘도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매물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그런 새 콘도입니다. 신빙! 곧 이번 가을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새 콘도가 49만 불에 와우. 그래서 저는 이게 스튜디오인가 해서 봤더니 뭐 온전한 원베드룸. 맞아요. 네. 온전하다는 거는 이제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클로즈까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없는 그런 베드룸을 부른다는 네. 많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여기는 그렇게 온전한 원베드였는데 49만 불에 몇 주 전에 팔렸죠. 네, 그 사실 아직 입주하시기 전 매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매 매물이죠. 전매 매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5%를 얹은 가격이 최종 이 유닛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 이 코키틀람 지역에 이 원베드가 50만 불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스튜디오는 아니고 온전한 원베드이고 제일 다른 점은 아까 뭐 세탁기도 말씀하셨지만 네. 세콘도는 에어컨이 있어야죠. 와우. 심지어 파킹과 스토리지도 다 포함된 가격이 49만 플러스 GST로 이번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는 거. 단지 이름 공개해요? 공개하시죠. 네, 이게 로마. 로마라는 단지인데 로이드 하이웨이와 블루마운틴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뚝 선 그런 하이라이즈라서 오다 가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뷰는 너무도 뭐 다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막힌 게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로 50만 불 이하짜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최근 매물들을 한번 저희가 짚어봐 드렸죠. 노스 밴쿠버부터 다운타운 밴쿠버, 밴쿠버 이스트, 뉴웨스트, 로이드역 버나비, 그 다음에 코키트런까지. 2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부에서는 서리, 랭리, 메이플리치, 미션, 그리고 아보츠포드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50만 불 이하짜리로 저희가 추려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게 다 동쪽으로 갈수록 좀 더 사이즈가 커진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바이.